지금 아침 먹고 점심에 먹을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 이 고기가 키로당 75불짜리 고기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이제 요리법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거 따라해 볼 겁니다. 리버스 시어링이란 오븐에서 저온으로 익혀준 뒤 마지막으로 팬에 구워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시어링으로 마무리하는 요리법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개념. 와우.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와우. 미쳤다. 와. 와. 양념도? 반응을 찍어보겠습니다. 유튜브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미미 아가리에서 살살 녹습니까? 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확실히 달라? 메트로 고기랑?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겠네. 이렇게 내 유튜브는 아 진짜 맛있는데 코스코랑 별 차이 없어? 미안해요 떡값인 것 같아요. 야 진짜 맛있어. 여기까지 잘 먹겠습니다. 약간 미디엄 정도로 구워졌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그게 여기 정육점에서 그 드라이에이징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육향이 더 진합니다. 그 소 특유의 냄새가
더 진해요. 누린내가 아니고 이제 소고기 특유의 그 향, 육향. 그 존맛탱. 근데 이제 이 와사비를 찍어서. 미쳤어. 오,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이게 이 고기에서 나오는 맛의 차이인지 아니면 제가 오늘 처음 시도한 그 리버스 시어링에서 나오는 맛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우살로 추정되는 부위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부위를 잘 몰라서. 근데 다르긴 다릅니다. 뭔가 더 쫀득쫀득해요. 제가 마이크를 켜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요건 이제 등심, 그냥 등심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살로 추정되는 이름은 모르지만 확실히 다른 부위. 소리가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거는 바깥쪽에서 다 익었거든요. 웰던인데도 부드러워요. 우리 육향. 치팅데이를 너무 무식하게 치팅을 해서 요즘에 조금 먹고 있어요. 오늘 제 아침입니다. 보충제랑 치즈. You always, if you've forgotten, you can attach the CSS easily. Okay? Just follow the original. 원래 이거 밥이다 요즘에. Can we change the wood strap? 제가 이제 탈색을 염색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한번 탈색을 해야 돼서 탈색약을 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섞였나? 제가 집에서 탈색은 처음 해봐요. 그래서 화끈형 막근형 발랐어요. 떡이 좋네요. 무서워요. 지금 이제 색이 좀 많이 빠졌고 좀 얼룩질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헹궈보겠습니다. 탈색이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뿌리 쪽은 좀 덜 됐고 룸메이트가 뒤를 해줬는데 뒤가 더 껌해요. 한 머리 두 컬러예요. 지금 이제 어제 탈색한 거에다가 염색을 해줬습니다. 눈썹도 염색약은 발라는 줬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선택한 색상은 애쉬 블론드입니다. 근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에요. 좀 이따가 한번 머리를 헹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밥 먹고 다시 발라줬습니다. 이번에는 매니큐어를 발라줬는데 여기 귀에 묻었어요. 이거 좀 불안한데? 일단 35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번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네, 염색을 다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탈색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완벽한 발색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쉬 당초 애쉬 블론드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색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만간 애쉬 브라운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대실패! 우리 깻잎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시고 처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떡잎을 잘라줘야 된대요, 요. 얘 너무 작은데, 큰 애들만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라버려. 가혹하게 키워.